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원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중국 정부가 이꼴 인민은행인데 왜 그랬을까? 하필 네. 이 타이밍에 이 이유를 알아야 그럼 그렇게 될 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쵸, 대응할 수 예. 있는 건데 예.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좀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 싶으면 정부가 시그널을 한 번씩 준다는 거죠. 어디에 뭘 투자를 하면 그 트렌드에 맞을까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뭐 보험 같은 애들, 차라리 중국 평안보험 같은 애들이 좀 낫다. 보험회사들? 보험회사들이라기보다는 예,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165번째, 16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KB증권의 미국 주식 투자 특공대 3인방과 함께 했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지만 너무 시끄럽다. 는 반응이 좀 있어서 오늘은 두 분으로 압축했습니다. KB증권에서 한 번 더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오늘은 중국에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뵈는 분이죠.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 그리고 강효주 선임연구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 KB증권은 역시 인재의 산실이라는 왜 웃으세요? 이 두 분이 중국을 거의 뭐 꽉 잡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두 분은 중국이랑 어떻게 친하게 되셨습니까? 그냥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게 돼서 아. 뭐 직장 생활이 항상 그렇듯 네. 중국 학교를 나오면 예. 다른 걸 하고 싶었어도 너는 중국이다가 아. 됐죠. 대학을 중국에서 다니셨어요? 네, 저는 대학을 중국에서 다녔고 이제 위원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아, 오래전부터? 네. 그래서 중국 음식들 많이 드세요 그럼? 아니면 없어서 못 먹죠. 아, 아, 그 입맛에 특히 더 맞는 모양이죠? 마라샹궈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한국에서 엄청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중국의 맛을 구현하는 데가 없어요. 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한때는 대림을 막 찾아가서 먹기도 했는데 대림이면 여기 서울의 저쪽 서쪽? 네, 대림역 쪽. 그 왜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본토의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아, 자주 갔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그냥 안 가는 편입니다. 그래요? 거기 맛집들 괜찮아요? 마라 맛집들? 마라샹궈? 중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막 비슷해요? 막 이렇게 막 담아서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데 있어요? 우리 저희 3프로TV 시청자분들도 한번 가보자. 뭐 그냥 입구 초입에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 그런 맛이더라고요. 근데 알겠어요. 저희 막 체인점에서 먹는 것보다 좀 더 마라 향이 확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뭘 여쭤봐도 뭐 이렇게 청산 뉴스로 답을 해주시는 분 두 분께 오늘은 중국 시장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G2라고 하고 뭐 미국 다음에 중국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경제를 좀 잘 바라보는 분들은 아주 짧은 기간은 미국이 영향을 많이 주는 때가 간혹 있으나 대체로는 우리는 중국 영향 많이 받으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한데 올해 2021년에 중국
뭐 시장, 뭐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좋은 영향을 받을 호기예요, 아니면 중국의 악영향을 좀 피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좋은 영향들이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예. 과거 지난 2년 동안은 저희가 좀 이래저래 미중 간에 다투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물론 이 다툼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을 조금 짧게 길게 이렇게 지금 바라본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시장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중국의 유동성 긴축에 대한 지금 걱정들이 좀 있었어요. 갑자기 지난주에 은행 간 금리라고 하는 15금리가 갑자기 3%대 위로 팍 치솟으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긴축 돌아서면 관련되는 영향들이 뭐 전반적으로 퍼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도 사실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요게 트리거가 됐던 게 인민은행이 데일리로 상업은행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데, 유동성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실 춘절 전에는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고향에 내려가시면서 현금을 많이 찾고 그리고 요때가 이제 상여금을 주는 시즌이에요. 고향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납세 시즌도 같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현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즌인데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갑자기 상업은행들한테 유동성을 안 준다? 그럼 은행들이 이제 현금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하고 이른바 종이돈 현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은 뭐 유동성은 똑같더라도 이 중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고 추석이나 설 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이거 안 주면 이제 현금이 없네요. 뭐 1인당 뭐 저 2만 원씩밖에 못 바꿔 드리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유동성은 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말 그대로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이 지준 맞출 때 쓰는 이제 그 유동성인데. 네. 근데 일단은 요거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중국은 사실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분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인민은행이 하는 조치들이 중국 정부가 하는 조치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우리도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유동성을 긴축했던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상업은행들한테 단기로 7일물, 14일물 이렇게 유동성을 줬던 거거든요. 이거를 뭐 천억 위안, 2천억 위안 이렇게 줬던 건데, 이거를 원래는 주던 거를 이게 보통 7일물이면 7일 되면 만기가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인민은행한테. 그때는 원래 요거에 비슷한 상응하는 금액이던가 리볼빙을 시켜준다는 거죠. 대출 만기 로버를 계속 해줬던 건데 그거를 안 하고 갑자기 금액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동성이 흡수됐을 거고. 네, 그럼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시중에서는 단기 콜금리는 올라갔을 거고. 올라간 거죠. 그게 15금리. 네, 그게 15금리. 상해 은행 간 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금리가 원래 2% 그래도 중반대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3.2%까지 팡 튀었어요. 중국 그 1년 LPR이라고 기준금리가 3.85%거든요. 근데 이게 3.2%까지 콜금리가 팡 튄 거니까 단기금리가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얇아진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유동성 기반의 장이 코로나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긴축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 뭔가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유동성이나 이런 투자 심리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닝은 사실 지금 괜찮은데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다행인 건 코로나 그래도 확진자가 세 자릿수대다가 지금 두 자릿수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겠다 싶었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는 좀 조심스럽죠. 춘절 때 또 이동을 대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동 제한을 여전히 내리기는 해서 좀 맞물리면서 사실은 연초 위에 소비주 좋았고, 소비주는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조금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보였어요. 받았었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일부러, 중앙은행이 일부러 그랬을 텐데. 그렇죠. 왜 그랬어요? 왜 놀래면 좋아요? 정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중국 정부가 이꼴 인민은행인데 왜 그랬을까? 하필 네. 이 타이밍에 이 이유를 알아야 그럼 그렇게 될 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응할 수 예. 있는 건데 예. 이거는 지난해 지지난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요즘에는 조금 세련돼진 것 같다. 정책을 봤을 때 물론 지금 좀 출렁이긴 했지만 예. 지금 이쯤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드는 게 중국은 아시다시피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고 예. 불이 붙으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이런 모습을 과거에 계속 보여왔어요. 15억이 주식을 사면 그런 네 그래서 마침 또 15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급등했다 급락하고 네, 네. 거래 3천 개 종목이 막 거래 절반 정도가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좀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 싶으면 정부가 시그널을 한 번씩 준다는 거죠. 아 그게 이번에 15금리를 네. 올린 거다? 네. 그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닌데 괜히 콜금리 맞추는 은행원들만 고생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거죠.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에도 예. 워닝을 준 거긴 해요. 일단은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부동산에 조금 더 워닝을 준 거긴 하거든요. 네, 네. 중국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네. 수도권이 이제 1선 도시라고 해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이렇게 네 개 지역을 네. 1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먼저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비수도권 나머지 지역이 다 같이 올라요. 네. 최근에 1선 도시가 가격이 좀 꿀렁꿀렁 했거든요.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1년이 아니고 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 가을 겨울 네 그런 모습 보였어요. 우리나라 그런, 서울 집값도 그랬는데 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글로벌로 좀 유사한 흐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시그널을 한번 줘야겠다.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한 개의 자산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예. 전반적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워닝 사인을 준 것 같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희한한 단어 느린 소를 얘기하거든요. 느린 소 소 저희가 이제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소. 네, 다행히 곰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을 원한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꾸준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미국과 같은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 그런 시장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퍼즐을 맞춰 보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 정부가 지금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다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중요한 건 이게 내리막길에서의 속도 조절인 건지 네. 오르막길에서의 속도 조절인 건지가 중요한데 네. 지금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시그널상으로는 오르막길에서의 속도 조절이다. 올라왔었으니까 지금까지 자산 네. 가격이. 그러니까 네. 오르막길이라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을 유도하는 건 아니다. 가끔씩 이럴 것인데 네. 그거 좀 말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나라나 미국 연준은 네.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 가격이 좀 과열된 것 같다. 뭐 우리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네. 라든가 뭐 그때 그때 굉장히 다양한 그 표현을 써가면서. 네. 그러니까 잘 알아듣는데 네. 왜 그렇게 갑자기 유동성을 줘서 깜짝 놀라게 하고 왜 그렇게 뭔가 좀 그쪽 방식이에요? 아니면 말로 하면 안 되나? 굳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 15금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물론 말로도 하긴 네. 했어요. 예. 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도 발언을 했었고 이게 가장 먼저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은행 총재도 발언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사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조금 우리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원래 그렇다. 네, 뭐 은행 창구 지도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일단은 조금 강렬한 시그널을 단기에 예. 주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다행인 거는 춘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네. 6월 11일부터 17일까지인데 그 전에는 일단 유동성은 계속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장은 좀 나쁘진 않고요. 15금리는 다시 안정화됐어요? 네. 다시 2%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풀어줬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3영업일 동안은 계속해서 600억 유안, 900억 유안 이렇게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워닝을 준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군요. 네. 말로 하면 좋은데 그건 그쪽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단기로 우리가 투자할 때 뭐 한 달, 두 달 네, 이렇게 예. 본다고 하면 일단 지금 2월 초반이 초입부니까 일단 2월로 봤을 때는 춘절 끝나고 또 돌아오면 이렇게 거래일이 며칠간 훅 붕 뜨면 예. 돌아와서 시장에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 사이 세계 시장 반영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뭔가 좀 그 전에 소비 지표들도 나올 것이고 예, 예, 이런 것들에 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변동성이 여전히 뭐 유동성이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는 오히려 좀 양끝단에서 산업들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방어주 역할을 하는 애들이랑 장기로 정말 3, 4년 이상 중국 정부가 계속 투자를 이어갈 쪽. 뭔가 이건 스토리 이런, 있는 종목이랑? 네. 이런 거는 노이즈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가져가면 위로 튈 때 아래로 빠질 때 여기서 조금 둘 다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2월에는 일단은 중장기로 말씀드릴 거는 뒤에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 강효주 위원이랑 같이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쪽이랑 이른바 테마 좀 있고 스토리 있는 종목들. 그렇죠. 중국 정부가 예. 앞으로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할 쪽. 그리고 예. 이제 기술 국산화 관련된 쪽. 그리고 요거 두 개랑 방어주 관련된 쪽은 사실 방어주로 이제 금융 쪽에서 은행. 예. 은행은 사실 중국 경기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쪽은 사실 어닝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예. 변동성에서 예. 안전할 수가 있고 유사한 로직으로는 이제 화학 관련된 시크리컬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 경기가 계속 좋은데 그것도 방어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네, 펀더멘털이 워낙 이제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가시면 단기로는 네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은 무슨 공급 과잉이나 이런 이슈는 없이 이제 좋을 때로 그때 탄력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 공급 과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데 지금 워낙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만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사실 그 셧다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전반적인 또 산업의 패러다임이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 유럽 뭐 이런 미국 이런 데가 사람들이 좀 가만히 좀 집에 좀 있으세요. 마스크 좀 써요 해도 안 쓴다면서요. 밖에 나와서 놀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장은 왜 안 돌려요? 아니 공장 멈출 거면 놀지도 말든가. 놀기는 놀고 공장을 안 돌린다는 얘기인데 공장에서는 코로나가 무섭고 밖에 나가서는 안 무섭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여쭤볼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바벨 전략 나올 때 보면 이쪽은 스토리 있는 주식, 여기는 스토리는 없지만 든든한 주식. 그럼 모든 주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네. 일단 2월은 사실 춘절이라는 변수가 그리고 좀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길게 쉬는 측면이 있어서 2월 단기로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긍정적일 것 같고 중국은 근데 뭐 이게 100% 맞다라는 스토리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연초에 달렸던 애들이 연말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해요. 예. 개인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꾸준히 미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2월 단기 정도로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어떤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주식이 싹 없으면 마음 편할 것 같긴 한데 어떨지 모르니 네. 그냥 장기로 갖고 갈 만한 것들 든든한 거 갖고 가자 그 말이군요.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중국 시장을 매년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매년 코멘트를 하실 텐데 네. 어느 해는 중국 주식 나 같으면 조금 올해는 참겠어 하는 때도 느낌적으로 있고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도 말씀 주실 거고 네네. 야 올해는 중국 주식 안 하면 바보지 뭐 다른 걸 하고 있냐 중국 주식이지 네. 하는 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느낌이 네. 2021년은 그 느낌을 좀 아니다 싶은 게 0이고 야 이거 진짜 느낌 좋은데 집 팔아서 중국 주식 할 텐데 라는 느낌이 한 10이라면 네. 2021년의 느낌은 숫자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 그거를 다 상수로 놓고 그래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7에서 8? 7, 8? 네. 90은 웬만하면 잘 안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90은 사실 중국은 네. 사실 지수단으로 막 뿜어주려면 통화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네. 예. 중국은 특히나.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통화정책은 이제는 조금은 오히려, 중립으로. 오히려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는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전체 종목이 막 달리기보다는
어닝이 좋은 애들을 네. 이렇게 좀 똑똑한 애들을 집어야 되는 장이 특히 하반기에는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90을 주기에는 알겠어요. 네. 그럼 작년은 몇 점이었습니까? 느낌을 좀 알려고. 작년은 사실 초반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출 경기도 좋고 해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9에 가깝게 네, 됐었죠.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2021년 그리고 통화 정책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확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어디든 통화 정책이 문제고 걱정인 건 비슷하군요. 네 쪼일까봐 알겠습니다. 강효주 선임 연구원님은 여기 뭐 덧붙이실 만한 말씀은 아직은. 아직은 전 아직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특공대 두 분이 이렇게 딱 그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3월에 양회가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어떤 성격의 이벤트입니까? 양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조금 식상한 이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하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올해 양회는 특별히 중요한 게 앞으로 5년 그림을 그려주는 거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또 시작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얼만큼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그 감을 잡는 한 해예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중국 좀, 정부가 네 감을 잡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얼마 투자할지 네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걸쳐서 할 거고 좀 나름의 그리고 중요한 게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정책을 제가 네 가지 꼽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가 1, 2, 3, 4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패를 까보니까 3이 1이었네 2가 4였네 아 순서 중요한 순서가 네네네 정부가 이야기하는 톤이나 이 규모를 보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리고 명확히 또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좀 그것도 중요하다. 말로 잘해주네요. 그런 거는 네,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확 금리 올려버리고 다 알아서 해석해 뭐 그런 일단은 그건 충격 요법인 건데 이거는 중국의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이 한 방향 보고 달려야 되니까 예.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이면 솔직히 그냥 좋은 얘기 다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렇지 뭐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그럼 그냥 죽었다 복창하십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 덜 중요한지 이것 명확하게 구별해 준다. 다 좋다는 거 아니라 네, 그럼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뭘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네 가지가 메인 핵심 팀인데 저는 일단 탑다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예. 일단 기술 국산화를 가장 강조를 할 것 같다. 일단은 가장 중국 정부가 급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 미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이쪽은 일단 뭐 미국이랑 어떻게 관계 설정이 추가로 될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트럼프처럼 중국을 뭐 뭔가 되게 무자비하게 때리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동맹국들이랑 연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예. 중국이 자국 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겠다. 정책 의지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기술 국산화를 정부가 굉장히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요거를 그래서 일단은 탑다운 관점에서는 1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어서 재생에너지 쪽, 저탄소 발전 이쪽을 강조할 하겠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수 활성화. 이건 일단 전반적인 경기를 안정화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미국이 분명히 우리 수출 막으려고 할 게 뻔하니. 네. 다 전쟁 준비네요. 내수 활성화. 네. 기술 국산화. 그렇죠. 네. 전쟁 준비네요. 미국하고. 네. 말씀 드려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개방. 이것도 사실 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미국이 제일 큰 키라고 하는 게 금융을 쥐어버리면 네. 중국이 제일 아플 텐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네, 탑다운 관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중에서 기술 국산화가 제일 급할 것 같다. 네. 대강 알겠어요. 기술 당연히 미국이 반도체 기술 안 준다고 하니 빨리 국산화해야 되고 내수 활성화도 그래서 필요하고 그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저희도 꽤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거를 투자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드디어 제가 말할 때가 되는 것 같죠. 아 이제 종목은 여기서 알려주시는군요. 네, 제가 저는 이제 종목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예, 예. 전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략이 돈은 안 되죠, 그죠?
재밌는 기억 좀 좋죠. 어떻게 그렇게 나누셨어요? 예. 뭐 일단 사실 탑다운 관점에서 기술 국산화가 1등이면 사실 종목 관점에서는 저는 저탄소 발전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상 저탄소 발전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우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 국산화가 중국 정부가 제일 신경 쓰는 테마이라는 거는 좀 전에 박 연구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쵸? 거기에 연관된 종목은 별로 없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왜냐하면 미국한테 맨날 때려 맞으니까. 그런데 그럼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때려 맞으면서도 클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가? 그러니까 얼른 그거 키워야죠. 없죠. 예. 키워야죠. 키우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흔들린 것들이 많다. 아, 중국도 계속. 키우겠으나 미국도 때릴 테니. 그렇죠. 그런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하게 가. 반도체도 물론 좋은데 정말 긴 관점에서 보면 예. 10년 뒤에 중국이 미국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반도체로. 그쵸? 반도체로. 예. 그러면 진짜 지금 엄청나게 낮아 있는 기업을 막 흔들리는 걸 견디면서도 10년 뒤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으나 사실 저탄소 발전 쪽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때려도 안전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저탄소 발전을 좀 더 메인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중국이 지키려고 하는 중국 기술 국산화 그 기업이 뒤집어서 말하면 미국의 타겟이 되는 기업이니까 그쵸. 투자하기에는 불안합니다. 그 말이군요. 뭐 투자를 하려면 아주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자. 근데 예, 사실 그게 같은 얘기라는 거 이제 알아요. 네.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예. 들이닥칠 수 있다. 그래서 거라서 굳이 투자하려면 그런 위험한 에어리어 가지 말고 지금 당장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탄소 발전. 저탄소 발전이 좀 더 안전하면서 뭐 글로벌 패러다임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지 않나. 태양광 거죠. 풍력 이런 거. 태양광 풍력.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태양광이 먼저라고 먼저. 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 듣기는 했어요. 태양광이면 그렇죠. 무슨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다 뭐 많아지겠죠. 태양광 발전 많아지면. 그렇죠. 풍력도 뭐 여기저기 하려면 당연히 이런 설비 기계 필요할 테니까 그거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알려주실 텐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거 진짜 하는 거 맞냐. 그거. 즉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굳이 이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랬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또 유럽에서 하자고 하면 미국은 저거 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하고 저거 아니라고 하고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이제 그랬다가 요즘에는 뭐 미국도 한다고 하고 유럽도 한다고 하고 중국도 한다고 하고 하니 진짜 다들 마음 바뀐 거 맞나? 뭐 이런 것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경제학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정부가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비싸면 못 하는 거거든요. 태양광 답 발전 안 나오면 그렇죠. 예, 예. 태양광 발전을 깔고 싶은데 그래 지구가 뜨거워져.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깔고 싶은데 태양광 발전을 깔으려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네. 정부가 백업을 안 해주면 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뭐 하겠다 막 이래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워낙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무슨 돈으로 하느냐 네, 무슨 항상 돈, 막히고 그런 식으로 예.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그리드 패리티가 왔다라는 거죠. 화력 발전 뭐 화력 발전과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네. 똑같아지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세우려면 태양광 발전 하는 게 돈이 싸게 먹혀요. 전기 단위 전기 끌어내는데 이제 더 싸게 먹힐 거다라는 거죠. 이미 지은 발전소는 감가상각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원가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사실 석탄 발전 어차피 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면 예. 사실 공짜로 석탄을 채굴하고 이런 돈도 계속 많이 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냥 공짜로 태양광 쓸 수 있는 것들을 쓸 필요가 낫다.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력 발전보다 10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안 됐던 건데 이제 그 단가들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어쩌다 그게 떨어졌어요?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이 다 중국이죠. 모든 전 세계 사건은 중국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 뒤집혀 버린 거예요. 보조금을 줘야 태양광 발전이 수지가 맞았던 때가 꽤 있었죠. 과거에 계속 그랬죠. 2018년 이전에 계속 그랬죠. 예, 예. 아니, 사실 2019년까지도 보조금을 줘야지만 됐었죠. 네.
그동안에 이제 아주 과거 2018년 이전의 태양광 산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비싸다 보니까 일단 네. 비싸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을 깔겠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제정신이면 안 깔죠. 그렇죠. 중국만 예. 깔겠다고 했었어요. 중국만 깔겠다. 우리 깔겠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있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예. 태양광 발전소 너네 지어서 이제 그걸 돌리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냐 화력이랑 비교를 예. 해서 예. 그 나머지 차액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중국에서만 일어났던 거죠. 전 세계 태양광 설치 중에 거의 7, 80%가 다 중국에서. 비싸도 중국은 이게 미래 산업이니까 우리가 투자하자라는 하겠다. 컨셉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컨셉인 거죠. 전기차를 투자를 미리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똑똑하네. 중간에 건너뛰고 저기 멀리를 보겠어라는 뭐 예.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2018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만 보고 태양광 공장을 엄청나게 기업들이 증설을 해놨다가 2018년 5월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185 사건이라고 불려요. 185? 185. 18년 5월이니까. 아, 18년 5월? 185 아,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그날 갑자기 어느 날 정부가 우리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아, 중국 정부는 크게 무서워. 2021년부터 우리 보조금을 0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예. 2018년 그리고 2020년 이 남은 기간 동안 보조금을 계속 단계적으로 축소할 거야. 왜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보조금 따먹기. 그렇죠. 전기차 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었던 예. 것처럼 실제로 전기차나 태양광 산업을 하지 않아도 한다고 신고만 해놓고 보조금 많이 받고. 그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그렇죠. 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예.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중국에서 웬만큼 큰 기업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됐던 거죠. 중국의 특징이 사실 1등 기업 만들기잖아요. 예, 예. 근데 1등 기업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판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향후 2021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정리 작업이 되면 1등, 2등 기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때가 됐다. 난립한 태양광 관련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으니 그 판은 이제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끊기 시작하면 정리가 되려든 정리되고 진짜 되려든 되고 네. 이런 판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기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정부가 하고자 하는 뭐 1, 2, 3등 기업, 탑3 기업들 만들기 위한 판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2018년 5월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사실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수요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예. 공급은 이만큼 늘어나 있었으니 그동안 보조금 장사하려고 그죠 보조금은 예. 먹고 만들고 앞으로 시장 커질 거야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있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태양광 만들 때는 폴리가 필요하고 폴리실리콘이 필요하고 네. 그거를 이제 웨이퍼로 만들고 셀로 만들고 모듈로 만들어서 이제 패널을 만드는 건데 예. 이 모든 밸류체인의 애들이 공급 과잉이 돼버리고 공급 과잉도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되죠. 덤핑으로라도 팔아야겠죠. 그냥 막 마구마구 파는 거죠. 그냥 싸게 아무 때나 가져만 가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완전 뭐 3분의 1, 5분의 1 토막까지 박살이 나고 나니 예. 그런 박살 구간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발생했고 한 2020년 초부터는 이제 너무 박살이 나서 화력발전소, 석탄으로 발전한 단가랑 태양광으로 발전한 단가랑 똑같은 시점이 진입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는 뭔가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정말 단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 기껏 만들어놨더니 정부가 판을 깨는 바람에 뭐 숟가락이라도 건지려고 그냥 덤핑으로 파는 그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이제까지 뭐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예. 앞으로는 시장이 커질 거잖아요. 이제. 아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정리가 됐어요? 플레이어가 그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죠. 그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네. 막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사업 안 했던 애들 다 망하고 네. 규모가 작았던 애들 다 망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큰 있었고 애들만 남아있다. 그리고 큰 애들만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뚝심 있게 증설을 계속 해오던 기업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사실 중국에서 뭐 웨이퍼 모듈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 정도가 네. 진짜 뚝심 있게
계속 증설을 해왔었고 그 증설을 계속 해왔던 애가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다 먹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8년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동안에 태양광 진짜 되냐 안 되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정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와서 봤더니 됐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플레이어가 줄고 그거를 나머지 잘하는 업체가 마켓쉐어를 가져가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됐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규모의 경제가 완성이 됐고 앞으로는 규모의 예. 경제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때문에 또 단가는 떨어질 거고. 떨어질 거고 그러면 더 1등 애들은 더 잘 먹을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큐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 기존의 규모의 경제를 가진 애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됐다. 그럴 거면 그냥 네 해라. 너만 해라. 그러지. 왜 다 10명이 달라붙게 하다가 갑자기 9명을 싹 정리하고 그래야 뭔가 적자 생존이 되니까 또 그랬나 봐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기술을 누가 더 열심히 개발할 것인가 이런 걸 정부가 그쵸, 딱 정해서 네, 너네가 해라고 그렇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간을 보는 거죠. 쫙 늘어놓고 너네 중에 누가 잘하는지 보겠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치열하게 자본주의를 해요. 또 그 나라는. 사실 중국은 자기네들이 사회주의라고는 잘 얘기 안 해요. 약간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자유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그렇죠. 자유경제 체제지만 또 때로는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 사회주의에서 막 정부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막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시장 흐름대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조금 도와줄 뿐. 그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이제 3프로TV가 워낙 중국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괜찮겠죠. 가끔 또 중국 갈 일 있을 때 중국에 나쁜 일 얘기가 아닌데 좋은 얘긴데. 저는 좀 나쁜 뜻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그래서 그런저런 사연으로 경쟁력이 생겼으니 그쵸? 그쪽에 살아남은 기업 뭐 윤기 실리콘 자재 뭐 이런 네. 회사예요? 그 1등 계속 말씀드렸던 뚝심 있게 증설을 계속 해왔던 네. 그 기업이 윤기 실리콘 자재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이제 볼리 웨이퍼 모듈 뭐 이런 데가 있으면 네. 웨이퍼 모듈 그리고 셀을 만든다. 다 한다면서요? 애들이다. 폴리 빼고는 그래도 웬만큼 다 하는데 사실상 웨이퍼가 캐파가 전 세계 1위 정도가 되고요. 네, 예. 모듈은 캐파가 2위 정도 된다. 배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매출 비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예. 그런 상황이죠. 여기는 뭐 너무 유명해서 대부분 이거 토픽으로 찍으시더군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시장이 막 발전 초기이다 보니까 지금 안전하게 딱 가져갈 거는 용기 실리콘 자재가 사실 뭐 다크호스 2등주 요건 몰랐지 이런 건 없습니까? 2등주도 있기는 하죠. 2등주도 대개는 한 3개는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잘 어울르듯이 원래 2등주가 탄력도 있고 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2등주가 탄력 있게 올라가려면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나서 그 정도 접어들고 나서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Q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가 대장인데 사실 캐파가 제일 많아야 Q를 제일 가장 많이 가져가 대장이 제일 탄력 있다 지금은 그렇죠. 대장을 담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실리콘 종목 얘기를 하셨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싼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텐데. 그렇죠. 작년에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태양광 호황기에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과거를 보면 그럼 과거의 태양광 호황기는 언제였겠는가? 중국 정부가 보조금 미친 듯이 준다고 할 때였겠죠? 2017년 예. 그리고 2018년 초 이때 보조금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던 시점.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지금이 그때보다 싸요. 뭐로 보면 쌉니까? 그러니까 PER로 보면 버는 돈이 그쵸? 더 그때보다 많아졌다. 이익 대비 주가를 보면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싼 상황. 지금은 PER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한 매일매일 바뀌겠습니다만. 뭐 내년 기준으로 보면 30배가 좀 안 되죠. 그리고 그때 내년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봐요? 올해 성장 이익 성장률이? 예. 올해 이익 성장률이 한 50% 정도 나오고 내년도 그 내년 정도 될 거다. 3, 40%. 내년 내후년 꾸준히 3, 40%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이제 대략 두 배 된다는 뜻인데 30%씩 세 번 성장하면 퍼가 한 3, 40이요? 지금 30배 정도인데 뭐 2017년, 2018년에 한 3, 4년 후에는 파가 한 15 정도로 내려오겠네요. 그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가격 지금 가격이 그럼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가에서는 예. 뭐 비싸다고 뭐 보기는 그 힘들 예. 없다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산업 성장 초기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나요? 인터넷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서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비싸다 엄청 많이 올라 지금도 비싸다고 했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따라서 계속 올라왔던 거고 예, 예.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항상 비쌌죠. 비싸기는. 그렇죠. 근데 전자상거래 아니면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아예 감각이 좀 없었죠. 네. 근데 태양광은 생각해보면 너무 감각이 똑바로 보이는 기업인 거죠. 상황인 거죠. 산업인 거죠. 네, 네. 어쨌든 글로벌리 패러다임이 탄소 중립으로 갔는데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높여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지금 태양광이 거의 유일하고 지금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발전. 발전에서 예, 예.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3%인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적어도 50%까지는 올라와야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50%까지 올라오는 게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연 산업 초기에 얘네들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미국, 미국 뭐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나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커질 사실, 거다 이거죠. 예, 놓치고 가기는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중국도 전체 발전의 3%만 태양광을 해요? 중국은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수준이겠죠. 네, 조금 더 많지만 그렇다고 메인은 아니죠. 그 쥐가 많아봐야 뭐 한 그런 5, 6, 7일 텐데. 태양광이랑 수력이 제일 많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 태양광이 아니라 화력이랑 수력이 제일 많죠. 그러면 융기 실리콘도 지금은 3%, 4%밖에 안 되는 요 시장에서 그냥 넘버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한 90% 넘는 시장은 그대로 있다는 거면 경쟁자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생기기도 생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생기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을 막 여러 개를 두고서 네. 뭐 가장 크게는 폴리 웨이퍼 모듈 셀이지만 그 안에 뭐 인버터도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을 이런 신생 기업은 생길 수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웨이퍼 모듈 셀 진짜로 패널을 만들 때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부품만 생각을 한다면 예.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경쟁자가 더 추가로 생기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만 예를 들어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드는 제조 원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전기 가격이에요. 예. 전기를 무한대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애들만 가능한 거죠. 웨이퍼랑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을 하는데 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웨이퍼랑 모듈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최대한 낮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애들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MS를 가져오는 그런 네. 구조인데 예, 예, 예. 이미 캐파를 깔아놓은 애들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어요? 아, 새로 공장 지어도?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뭔가 수요가 늘어나면 그들도 설비 증설을 해야 될 텐데 그쵸? 이들이 증설하나 새로운 뉴 컴퍼니가 창업을 하나 그 단가 그 단가 아니에요? 아니죠. 얘네들은 이미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을 증설하는 것과 네. 아무것도 없다가 10을 증설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게 이제 회사 평균으로 보면 그럴 텐데 그죠? 이거 마지널 모르겠어요. 마지널 코스트는 어쨌든 경쟁사는 잘 못 들어오는 구조다. 야, 그럼 이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 시장의 1등 기업을 지금 볼 때가 아닌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비슷한 구조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 큰 돈 들여서 시작한 기업이 그냥 시장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의 거의 80%를 이미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관련 기업들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유럽 시장이 커져도 미국 시장이 커져도 중국 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야, 정말 그렇다면 뭐 오늘 이야기 굳이 뭐 더 뒤에 거 들을 거 없이 헷갈리기만 하지. 그냥 이거네. 뭐 싶은데. 태양광에
뭐 컨벡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예. 용기 실리콘 자재를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올라서.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옛날에 반도체 초기 시장에는 야 반도체는 뭐야 그럼 도시바가 다 먹지 무조건 도시바야 영원히 도시바야 이랬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삼성 뭐 하이닉스 이런 데가 시장 커지니까 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까 이제 이러고서 쓱 일어나는 그런 거라서 그거는 사실 기술력이 핵심인 것이 반도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네. 태양광 발전에서의 중요한 게 기술력 엄청난 기술력은 아니죠. 나중에 사실 이제 태양 뭐 저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잠깐 나눴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 이 태양광 쪽에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이 사실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나중에 예. 우주 여행을 간다거나 거기도 태양은 떠 있으니까. 네, 뭐 네. 우주에 뭐 우주 건설, 뭐 우주 정류장 뭐 이런 걸 만들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이제 에너지를 쓴다던가 네. 이런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 기업이 턴오버가 있을지는 몰라도 예. 지금 당장은 그걸 걱정할 시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뭔가 기술적 격차 이런 게 있다는 건가 봐요. 아니 뭐 우주에 달리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 격차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핑 쏠 때 더 안전적으로 아니, 해야 아니, 되고 그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예. 엄청난 기술 격차보다는 단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괜히 질문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미 설비를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공장을 세우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야라고 하면 이 친구가 다 먹을 텐데 전 세계 발전 수요에 물론 그게 다 태양광으로 차지하리라는 가정은 이상하지만 아직도 작은 부분만 태양광이라면 점점 더 많은 이제 태양광 발전 수요가 생길 거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용기 실리콘 같은 회사 만들자. 중국에서도 아니면 유럽에서는 당연히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산 갖다 쓸 거야? 이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채 짓고 말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벽돌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단가 비싸더라도 지금부터 지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것이. 말할 수는 없겠죠. 산업 원래 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웨이퍼 모듈 막 이런 이제 패널을 그냥 깔아야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네. 아주 좀 기술력이 있는 부분에서 진출하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효율이 높을 거기 때문에 아, 또 그거는 효율이 높은 쪽에 진출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웨이퍼 모듈은 단가가 낮으면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더 싸게는 잘 못하니까 네, 더 싸게는 못하니까 차라리 뭐 배터리 셀이라면 좀 더 좋은 배터리를 장착할 알겠어요. 수 있는 그쪽에는 경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쵸.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도 중국 서부에서는 무슨 전기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그 싼 전기로 하니까 이건 도저히 못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어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이 산업용 전기를 되게 싸게 공급해줘요. 예. 그래서 뭐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는 화력 발전이라면서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를 되게 많이 지어서 전기를 엄청 만들고 있다. 근데 그거는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기업 중에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기업은 사실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장 요새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네네. 태양광 예.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있는 공장을 설립한 애들은 화력을 써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요. 용기 실리콘 자재 같은 경우에도 화력도 있지만 사실 수력이 메인입니다. 수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태양광 발전 웨이퍼 모듈을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저렇게 비틀어 봐도 융기 실리콘이다. 딴 거 생각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우리 저 중국 정부의 뭐 정책 방향 또 하나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저 박수현 수석 연구원께서도 내수 활성화? 네. 이것도 할 거다 열심히. 네.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똑같이 그럼 조금 삐딱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내수가 안 중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왜 내수 활성화를 굳이 안 했으며 네. 만약 안 했다면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어야 그런 거라면 뭐가 새로울 게 있느냐 네. 둘 중에 하여튼 뭔가 좀 답을 좀 주세요. 네.
사실 계속 해오기는 했었고 그 강도가 강한 해였냐 약한 해였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항상 기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를 강조 안 하는 나라는 사실 많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예. 중국도 그중에 하나였고 내수를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특히 또 중요하고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계속 이거를 꾸준히 얘기해온 이유는 뭐 변함없이 미국이죠. 일단은 그렇겠죠. 특히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있어야 맷집을 키워야 싸우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일단 내수인 거고 중국은 내수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의 내수 활성화랑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차화정 시절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했던 중국이 이구한신 가전자동차 이런 거 보조금 주는 거 예. 비슷한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이 쌍순환 얘기해서 내순환, 예. 내순환 같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말했던 게 수요측 개혁이에요. 수요측 개혁? 네. 원래 2017년에는 공급측 개혁을 했잖아요. 예. 디레버리징 하면서 뭐 철강, 석탄, 뭐 조선, 유리, 화학 이런 5대 공급과잉 산업들 예. 스크랩 처리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거 좀 팔아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게 이제 보조금도 있고 세제 혜택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앞으로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신형 인프라랑 사실 비슷한 컨셉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말했던 거 뭐 5G 인프라를 깔아서 옛날에는 뭐 하지 않았던 5G 관련되는 인프라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소비 시장의 사실 전반적인 Q를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해외에서 소비했던 거 이제 국내에서 하자. 뭐 지금은 코로나가 좀 맞다 있어서 뭐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뭐 해외여행 가서 소비했던 것들 뭐 국내에 우리가 면세시장 크게 열어줄 테니까 해라 여기서 해라 네 여기서 해라 그래서 여기서 소비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의 이런 소비의 모든 뭐랄까 동력들을 중국 안에서 다 소비하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사실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과거랑은 또 이런 것들의 임팩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속도는 옛날이 더 빨랐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큰 그림을 짜고 있고 또 중국은 지금 이 판을 굉장히 잘 짤 수가 있는 게 고용이 정말 빨리 개선이 됐거든요. 예, 예. 중국은 지난해 1월이 실업률이 도시 기준으로 5.3이었는데 지금 그 레벨보다 낮은 5.2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코로나 직전보다도 저 지금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 예,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정부가 돈을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건 아니고 돈은 있는데 그 돈으로 국산품 애용하자는 뜻이군요. 결국 그러면 저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그 내수 활성화가 아니라 내수의 소비 대상이 되는 중국 제품들이 좀 더 잘 팔릴 수 있게 정책 만들어보겠다 그 얘기군요. 네. 그것도 있고 대신에 보조금도 주기는 줄 거예요. 가전을 살 때 예. 대신에 이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IoT 같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걸로 가져오면 예. 옛날에 구형 제품을 가져와서 IoT 기능이 있고 5G가 접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산다고 하면 교체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고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도 들어가서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 돈 벌어요? 아니면 중국 정부의 목적은 그들 돈 벌어주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소비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뭔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중국의 내수용 상품 만드는 서비스와 이런 소매 기업들 좀 돈 좀 벌어주자 하는 컨셉 같으니 외국인들 끼어들어와서 돈 벌려고 하면 원래 우리 컨셉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너그럽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2009년 그 당시에 유사한 정책을 했을 때는 좀 피동적으로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중간재를 완벽히 중국이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 내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중국이 어떤 기업들의 수혜를 볼 건지를 보고 네. 이거의 어닝을 우리가 바이하는 게 훨씬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젠. 이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의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지 특히 소비시장 안에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게 더 이거는 양날의 칼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중국에다가 생활용품이나 화장품 등등 뭐 팔았던 중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은 중국이 내수 활성화한데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거 계산 복잡해지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맞는 게 네. 그거 잘 발라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발라내죠? 참 골치 좀 아프겠네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에 의존해서 산업이 돌아가던 그런 산업들은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면세점 같은 거 중국에 다 있으니까 들어오는 길에 쇼핑하세요. 뭐하러 저 한국 가서 그런 거 사옵니까?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메시지라면. 네, 그런 그림이 사실은 수요측 개혁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단어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을 바라볼 때 정책의 이 함의가 뭔지를 네. 조금 파볼 필요가 있다. 그렇군요. 우리 미국 주식 공부할 때 이 얘기했었어요. 중국 내수 활성화하면 중국인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과관계가 바뀐 건데 그러면 그들은 뭐 하겠어? 그냥 집에서 커피 타 먹다가 스타벅스 커피 마시겠지. 그냥 쓰레빠 끌고 다니다가 나이키 운동화 사겠지. 그러면 그런 회사 돈 벌겠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논리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추측이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교체가 완전히 되지는 않겠죠. 뭐 중국 국산 브랜드가 점점 지위가 높아지면서 예. 뭐 옛날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랬듯이 그 과도기가 뭐 오겠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전체 파이가 알겠어요. 커지는 수혜는 보겠지만 이 파이 안에서의 이 케이크 자르기의 이 모양이 네. 점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운동화로 치면 나이키보다는 르카프 사게 할 거다. 사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아시죠?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는 알겠어요. 있죠. 그러면 투자 종목을 좀 압축해 주세요. 그 강효주 연구원님께서 이런 트렌드 하에서는 혹시 뭐다? 사실 그러니까 메인 완전 소비재 뭐 음식용, 네. 의류 이런 애들도 분명히 좋지만 이런 애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경향이 있죠. 지금 특히나 코로나 중국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마구마구 뛰어서 사실 제일 많이 올랐던 애들이 그런 소비재 종목들이어서 음식료, 술 뭐 이런 거 그런 애들이어서 지금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덜 오른 거? 덜 오른 거라기보다는 소비 예. 플러스 뭐 기술 국산화 이렇게 돼서 소비 쪽으로도 좀 먹을 수 있지만 뭐 기술 국산화 쪽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애들. 그래서 완전 소비재보다는 주도 면밀하시네요. 계산적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애들은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이 왜냐면 다운스트림이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재가 늘어나면서 그것도 소비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과자봉지, 플라스틱 바가지 뭐 이런 거 그럴 수 예. 있지만 뭐 지금 중국이 국산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 소재 같은 경우 전부 다 막 한국이나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중국에서 자립화하고 있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을 좀 꼽는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업은 뭐 되게 특이하긴 한데 가전 자동차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지금은 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까는 그런 있어요. 기업들은 미국의 폭격 맞을 넘버 원이니까 피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업들은 그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좋다. 기술력 낮으니까. 그런 기업을 사실 말씀을 드리는 어떤 좀 알려주세요. 회사 이름 좀. 일단 화학부터 예. 말씀을 드리면 만화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만화화학? 네. 만화화학. 사실 화학 기업들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하지 말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건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네. 그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제 논리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소비, 기술 국산화 두 개를 나눠보면 네. 따로따로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만화화학이라는 기업은 폴리우레탄 계열의 이제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MDI, TDI 이런 뭐 이런 애들을 만들어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거죠. 네. 폴리우레탄이 뭐 신발 밑창이나 예. 아니면은 건설 자재, 보온재
옷 원료도 폴리우레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있어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사실 옷 원료는 뭐 폴리에스테르가 제일 많죠. 신발 밑창이나 건설 신발 자재. 그리고 가방인데 PVC 비닐 소재 이런 애들 쓰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사실 지금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 제대로 보이는 거는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의 이제 MDI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메인이 어디냐? 냉장고와 콜드체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실 MDI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한 전체 비중의 한 25%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 냉동하는 그런 소재. 그게 폴리우레탄이에요? 폴리우레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써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서서 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이제 가전 하향 정책 비슷한 걸 냈죠. 예.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가전 혹시 냉장고 몇 년 주기로 바뀔 것 같아요? 바꿀 것 같아요? 드세요? 냉장고요? 한 10년 쓰죠. 고장 나야 버리죠. 그렇죠. 한 10년, 12년 쓰면 사실 고장이 나죠. 네, 냉동고에 성에 껴서 못 쓰고. 근데 중국의 냉장고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사실 가장 많이 팔렸을 때, 가장 그로스가 엄청 높았을 때가 이제 08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때 당시에 가전 하향 했을 때. 그 교체 수요도 있겠구나. 이제 이 교체 수요가 올 때가 됐어요. 이미 사실 08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왔었어야 됐죠. 10년이 지난 지는 꽤 됐어. 그렇기도 하고 뭐 소득 수준 올라가고 하면. 그렇죠. 뭐 근데 경기가 그동안에 막 엄청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어서 사실 조금 고장 나면 버티고 버티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갑자기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김에 바꾸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수요라면 두 번째는 이제 콜드체인. 네. 우리나라도 배달 엄청 많이 해먹듯이 중국도 엄청 배달 많이 하고 특히나 신선식품 배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더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신선식품을 배송하기 위한 콜드체인, 그러니까 그 냉동 창고들이 각지에 다 다다다다다 있어야 되겠죠. 등등 뭐. 그리고 냉동 탑차도 많아야 되겠고 근데 그 수요가 아직은 너무 조금해서 이제 확 터질 시점이라는 거죠. 그것도 폴리우레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냉동을 보면. 시키기 위한 것들은 다 폴리우레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냉동과 콜드체인이 이제 그 수요를 견인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소비는 일정 부분 오래 만족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 그럼 기술 국산화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인데 사실 이 MDI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MDI를 만드는 기업은 사실 만화화학밖에 없습니다. MDI가 폴리우레탄을 만들기 위한 화학 소재. 예. 그죠? 네, 그걸 만들어서. 예. 근데 MDI가 사실 폴리우레탄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MDI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이거를 사실 중국에서는 얘네만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는 사실상 처음에는 비중이 되게 작았어요. 네. 근데 아주 열심히 증설을 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까지 왔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2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국산화라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가 핵심이겠죠. 근데 그동안 이 MDI가 계속 공급 과잉이었어서 나머지 경쟁사들은 증설을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증설 계획도 굉장히 작습니다. 2, 3, 4, 5위가 증설하겠다는 걸 다 합쳐도 이 만화하게 하겠다라는 거 에 미치지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증설 계획만 봐도 지금 23%였던 시장 점유율은 3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중국 업체가 다 그 시장 먹고 다른 나라 수출 수출입은 잘 없는 시장입니까? 수출 수입이 가장 많죠. 중국과 미국이 전체 폴리우레탄 수요의 거의 60%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수요 늘어나면 미국의 화학 업체가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했었던 화학 업체가 거죠.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애들 경쟁사들이 만들어 놓은 걸 항상 수입을 해왔었는데 얘네가 생김으로써 이제 조금씩 자급 자립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 증설을 더 많이 해서 시장 점유율 더 먹어가서 앞으로는 자급 자족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폴리에스테르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폴리에스테르를 중국에 수출하는 메인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다 뺏겼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MDI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MDI는 우리나라 회사 화학 회사들도 만들었을 텐데. 근데 아닌가요? 금호석유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작아요. 시장 점유율이 아마 탑 5인가 탑 6. 그쪽에서 정도. MDI 그동안 쪽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가 그쪽은 또 자칫하면 불똥 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지금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단가는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애들 똑같이 맞습니다. 융기 실리콘 자재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그림인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화홍 반도체라는 기업이에요. 화홍 반도체. 화홍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파운드리인데 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은 전부 다 12인치 웨이퍼를 하고 있다면 네. 얘네들은 8인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DB하이텍 같은. 맞아요. DB하이텍 네. 같은. DB하이텍이 8인치.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십니까? 네가 그런 거 알 줄은 정말 깜짝 놀라 몰랐어. 제가 이런. 그거를 비교해드리면 참 좋았을 제가 텐데. 제가 인프로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예, 예. DB하이텍 네. 같은 애들인데 DB하이텍보다 캐파가 더 많은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10인치 웨이퍼 위주로 계속 발전을 했으니까 예. 8인치 웨이퍼는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는 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화홍 반도체. 요즘 주가 많이 올랐겠는데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 많이 올랐다가 한번 며칠 지난주 좀 빠져 있는 상태여서 예. 뭐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과정. 근데 저는 지금부터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8인치 웨이퍼가 계속 공급 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 뭐 한 1, 2년 간대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증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으니까 증설을 못 하는데 네. 5G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8인치를 지금 만든 애들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어디서 이걸 땡겨올 것인가 예. 가장 중요한데 사실 8인치만 공급 부족은 아니고 사실 12인치도 지금 사실상 공급 부족에 수혜를 받아서 삼성전자도 네. 잘 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화학 반도체도 10인치를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인치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인치에서 진짜로 잘하고 있는 TSMC 이런 애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8인치 쪽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네들. 예, 예. 그럼 이미 DB하이텍 이런 애들 가동률 너무 높아서 추가로 가동률 올라갈 수 있는 갭은 별로 없는데 없고, 예. 얘네들은 있다. 아, 화홍은 쪽. 여전히 추가로 지금 노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8인치는 캐파는 예. 꽉 찼는데 네. 10인치를 증설을 하고 있죠. 요즘에? 증설하고 있고 올해부터 양산 물량이 나올 거고 양산 물량이 나오는데 사실 12인치에서 나오는 이런 12인치는 기술력이 되게 좋은 애들이니까 12인치라고 하는 게 그 웨이퍼의 크기 좀 넓적한 쟁반 같은 걸 그쵸? 만든다? 예. 네, 메모리 반도체는 예. 사실 12인치에서 보통 만들죠. 기억해야 되는 비싼 네. 것들은 예. 근데 사실 이 기억해야 되는 비싼 것들에서 그 화학 반도체가 이제 막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TSMC 같이 오랫동안 했던 애들과 대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12인치 웨이퍼를 그 공장을 증설하고 지금 양산을 하더라도 8인치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IGBT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 IGBT 이런 애들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8인치 공장은 가동률이 지금 120% 나오나 12인치에서 추가로 물량이 나올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충분히 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럼 있는가? 8인치 웨이퍼 메인 기업이 벵가드. 대만에 상장돼 있는 벵가드인데 걔네들도 사실 다 풀이에요 지금. 그렇죠, 풀이고. 화홍 반도체는 그게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가 잘 맞은 겁니까? 안 그래도 증설하려고 하는데 이런 호황이 생길 줄은 몰랐겠다. 우리도 몰랐네. 땡큐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런 느낌인 거죠. 운 좋은 친구 못 따라가죠.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 지금 어쨌든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해서 가전 늘어나고 자동차 늘어나고 하는 수요의 핵심이 중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 기업이 뭐 다른 데다 수주 주기보다는 또 중국 기업에다가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얘네 알겠습니다. 정부 기업이어서 말씀해주신 두 회사는 그 뭐 밸류에이션도 큰 부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본 보고 막 깜짝 놀라면 막 아니죠. 이 기업들이 용기 실리콘 자재보다는 좀 더 부담은 있죠. 아, 밸류에이션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만화 MDI 그때까지 공급 과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그동안에 돈 잘 못 벌었다는 네. 거고 이제야 예. 잘 벌 건데 그러면 이익이 사실 지금 수준이 좀 그렇죠. 낮을 거고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화학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8인치 이때까지 돈 못 벌었기 때문에 계속 역성장하다가 네. 이제야 플러스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에이션의 레벨 같은 경우에는 높죠. 그렇죠. 이제 지나간 실적 내지는 뭐 네, 그 향후 거를 많이 땡겨왔을 많이 땡겨와야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금융시장 개방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금융시장 개방은 그냥 주식시장 개방하는 거? 네. 뭐 이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매년 뭐 정책한다고 하면 네. 뭐 단골 레파토리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진짜 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할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수출 경기도 당연히 좋지만은 네. 그거 이외에도 중국에 사실 들어가는 이 자금의 인플로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일단 직접 투자도 사실은 많이 늘어난 건 많지만 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채권 시장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골드만삭스가 100%, 원래는 골드만삭스 지분이 49%, 중국 증권사가 51%였는데 네. 이걸 이제 51%를 다 인수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0% 자기 지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같은 해외 투자자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좋은 딜이 있어요. 네. 뭐 이런 IB 딜이든 부동산 딜이든 있는데, 주관사가 중국 증권사이냐 예. 아니면 골드만삭스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100% 자기가 경영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 예.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해외 자본들이 중국 자산을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거는 예, 골드만뿐만 예. 아니라 사실은 점점 이런 금융기업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다각화될 거고, 이런 수요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희소성. 물과 다이아몬드는 네. 사실 물이 더 급하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밸류를 더 주는 거고 예, 예. 사실 중국 자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은 계속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고 범접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중국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그 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야 사실 국제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국제화를 그래야 투자도 맘 놓고 하죠. 외국인들도 네. 중국에. 그러니까 사실 예. 그 마음을 놓는다라는 자체가 신뢰를 줘야 위안화를 사는 거고 예. 그래야 중국이 그래도 그 위안화 국제화 다음 단계가 기축통화를 이제 가는 건데 이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초입부에서는 이제 신뢰를 줘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도 네. 중국이 왜 자꾸 그러니까 느린 소를 얘기할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이 샀다가 물리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있고, 네, 그거 포함해서 중국도 변동성이 우리는 통제가 되고 충분히 안정적인 시장이다. 예. 주식도 위안화 자산인 거인가요? 중국 그러니까요. 주식은.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상당히 시장에 정말 중국 보는 눈이 많고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쌓고 있다. 그래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사실 올해부터는 정말 좀 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넓힌다? 네.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동안 못 사던 주식 살 수 있고. 그렇죠. 비상장 회사들 M&A 같은 거 하는 것도 열어줄 수 있죠. 뭐 웰컴이고. 네. 투자할 때는 보통 그래서 중국 기업이 절반 이상 지분 갖고 있어야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어. 네. 그것도 좀 풀어주겠다? 그건 이미 풀어주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NPL이라고 해서 네. 이런 부실 그, 채권들 네 부실 예. 채권들도 사실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게끔 막아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게 중국의 과창판 스타보드 예. 예. 여기는 외국인들이 접근이 불가했는데 이것도 종목을 최근에 6개 한해서긴 하지만 외국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할 수 열어줬어요. 있게. 외국 개인은 아직 안 되고. 네, 아직은 안 되고. 아직도 참 더럽게 안 열고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예. 그게 올해이고 양회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5년 계획을 얘기할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선진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건 이게 선진 시장으로 간다고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그 속도도 참 느린 소예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면 어디에 그거야 그 방향성은 의심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네. 참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한 발짝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속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네. 어쨌든 뭐 백 스텝은 없을 테니까. 나아가는 것만큼 기회가 생길 거라면 어디에 뭘 투자를 하면 그 트렌드에 맞을까요? 증권사? 증권사는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투자하려면 중국 증권사 써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애들도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예. 증권사 같은 경우 약간 시황 산업이다 보니까 주식 막 잘 가면 막 같이 달렸다가 빠지면 훅 빠지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뭐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뭐 보험 같은 애들 차라리 중국 평안보험 같은 애들이 좀 낫다. 보험 회사들. 보험 회사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주 회사들. 왜냐하면 지주회사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들이 할인을 많이 받아서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반대로 미국 생각해보면 지주회사들의 평가가 되게 다 받죠. 자회사들의 가치를 다 인정받아서 다 플러스 지주. 플러스에서 썸 된다? 썸 되죠. 예. 그 이유가 사실 주주 가치를 잘 지켜주기 때문이거든요. 자회사들이 돈을 벌어. 그래서 그거를 지주가 가져가면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이 벌었던 그 돈을 주주회들이 다 나눠주기 때문에 지주를 살만하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서 지주회사 또 자회사들 다 상장이 회장님 돌아가셔야 배당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중국은 네. 시장이 지금 아직 성숙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클 거냐 중국처럼 클 거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미국처럼 클 것이냐 한국처럼 클 것이냐에서 미국처럼 클 것이라는 거죠. 중국의 보험회사나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들이 이미 뭐 배당 수준 배당 같은 경우에는 국유회사들이 상장을 하는 그런 트렌드 때문에 배당을 잘 주는 트렌드가 이미 자리를 매김해왔고 예. 뭐 가족 승계 이런 것보다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더 자리에 잘 잡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평안보험은 사기업이에요? 네, 사기업입니다. 민간. 근데 그 대주주가 세습 안 해요? 안 한대요? 예를 들면 마윈의 알리바바 이런 건 같은데 뭐 아직 세습에 대한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대주주가 뭐. 하나가 거기를 지주회사라고 합니까? 구조를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름이 보험이라서 사실 보험회사인가 하는데 네. 사실 보험, 은행, 증권, 신탁 자산운용 다 가지고 있고 아래에서 네, 아래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이 평안보험인 거고 사실 중국 명으로는 우리나라 주면 금융지주 같은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보험이 메인이어서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 그룹이라고 이름을 정한 게 아닌가 증권도 싶어요. 있고 은행도 증권도 있고.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밑에 증권은행 이런 애들이 엄청 좋아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평안보험 그룹 같은 경우는 IT를 크게 가지고 있어요. IT 부분을. 핀테크, 헬스케어 이런 거를 하는 IT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인데도 보험회사, 예. 금융지주회사인데도 근데 이 IT 부분의 가치가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로가 평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은 보험으로만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만 예. 금융시장이 성숙화되면 IT 부분도 평가를 받을 거라는 IT 거죠. 뭘 갖고 있는데요? 하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핑한 헬스케어 빙한 헬스케어 아마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원격 의료 중국에서 예. 대장주 하나들이 얘네들 자회사이고요. 예. 그 외에 뭐 루팍스나 원커넥트나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핀테크 회사들 전 네. 세계적으로 뭐 탑10 핀테크 회사다라고 하는 애들 예. 중에 두 개가 이 평안보험 그룹사의 자회사이고 음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상장된 거 세 개만 합쳐도 사실 시가총액이 거의 600억 달러예요. 얘네들 전체 시가총액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유사한 피어 그룹의 시가총액 비교해서 갖고 와 보면 아니요 이미 상장돼 있어요? 그 세 개는 상장이 되어 있다. 그 IT 기업들이 IT 기업 세 개는 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합산을 하면 600억 달러다. 예. 근데 전체 평안보험 그룹이 얘네들이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의 3분의 1이나 사실 시장에서는 IT 가치를 쳐준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보험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제 시장이 성숙화되면서 지주회사의 네. 가치를 인정받으면 사실상 얘네들이 언젠가는 지주회사의 할인을 안 받고 IT 부분도 가치를 인정받을 시점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스토리다. 그게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집니까? 당겨지겠죠.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은 지주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밸류에이션 높게 해주니까 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은 그냥 다 그렇게 보던데요. 배당을 안 주니까.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배당을 주지 않는 것과 자회사가 중복 상장돼 있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자회사가 중복 상장이 돼 있으면 굳이 지주회사를 안 쓰고 자회사를 그걸 사죠. 사니까. 네. 근데 여기서 딱 자회사 중복 상장의 문제를 좀 벗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자회사랑 지주회사랑 그 업무가 완전히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 얘네들이
중복이 상장된다고 해도 지주회사도 똑같이 인정을 받아요. 그게 어느 어디서 나타날 수 있었냐면 사실상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을 하려고 할 때. 네.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알리바바가 얘네들 자회사 상장한다고 주가가 떨어졌나요? 아니죠. 더 부각을 받았었죠. 예. 그거는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메인 사업이 엔트 파이낸셜과 완전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 평안보험 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가 이 평안보험 그룹이 하고 있는 메인 사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자기 사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냥 그쵸. 페이퍼 지주회사면 안 되고. 그렇죠. 그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에서 얘네들은 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개방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야, 이런 회사가 이렇게 싸? 이런 게 이제 보일 거다,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렇게 배우니까 아, 뭐 중국을 몇 번 갔다 온 것처럼 잘 들어오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중국 시장 근데 왜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었지? 당연히 중국으로 갔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잘 파십니다. 그렇긴 한데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좀 마음에 걸리세요? 최근에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좀 말썽이라고 할까나 네.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중국 기업들 채권이 좀 디폴트 나는 이슈. 최근에도 국영 좀 기업. 뭐 네. 국영 기업도 있고 민영 기업도 예.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은 정상화되는 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냐 아닌 거냐 이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경기가 지금 다운턴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일단은 업턴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디폴트를 내는 거에 대한 시그널은 또 뭘까? 사실 국유기업들은 디폴트를 안 나게 막아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롤오버를 안 해주고 지금 디폴트를 내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조금 패턴을 보였던 것도 있어요. 과거에 중국 디폴트 채권들 규모를 그려보면 잔액으로 예. 2년 연속 올라오면 세 번째에는 항상 구조조정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세 번째가 돼서 2021년에는 예. 특히 지난해에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정리할 해가 되긴 했는데 지금 또 마침 경기가 좋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연말에 연간 전망할 때 좀 제가 추측을 했던 건데 최근에 중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봐도 중국이 미국이랑 그냥 뭐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시장을 열고 미국도 어느 정도 시장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한 발자국 우리 주고받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과정 전에 중국 정부가 먼저 조금 사전 정리를 하는 것 같다. 외국계 기관들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 먼저 정부가 칼자루 치고 이런 것들 정리하면 깔끔하니까 손님 오는 날 청소하는 것처럼 네, 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뭔가 불공정 경쟁 같은 것들을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마침 또 중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인터넷 시장에 대한 문을 좀 문호를 낮춰야 되고 예, 예. 대신 미국도 틱톡이나 화웨이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싱크테크는 사실 중국 정부의 의중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는 이런 큰 그림화에서 일단 뭔가 중국 정부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시장을 열려면 중국 정부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어서 이게 일단 채권 디폴트 나는 거 이슈 자체는 사실 조금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플랫폼 기업들 규제하는 것들은 처음 있는 일이라 중국에 사실 이런 사건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놀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 조금 플랫폼 기업들은 출렁출렁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닝이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상황이면 이것도 앞에 경기랑 좀 같은 얘기인 건데 그러면 이게 밑으로 출렁이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출렁이지만 어닝이 받쳐주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으면 네, 플랫폼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알리바바의 자회사인가요?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네. 못하게 된 게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회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된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는 은행이 하는 거야. 니들 정신이 없구나.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면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에서도 그 자회사가 엄청나게 하려고 했던 이 금융 사업이 무너진 것일 텐데 그냥 마윈이 납치된 줄 알았더니 살아나니까 다시 주가는 올라가더군요. 그 사업 무너진 거는 무관하게. 네. 그렇게 뭐 시장은 항상 뭐 그렇긴 합니다만 나오신 김에 기왕 솔직하게 다 말씀 주셨으니까 평소에 우리 저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1번은 다 좋은데 중국의 이 체제 자체가 봐라 갑자기 상장회사 CEO가 막 사라졌다 다시 나온 다음에는 막 태도도 공손해지고 저게 뭐냐 저게 이게 이제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개인의 창의와 혹은 뭐 사적 이익의 추구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뭔가 이제 선순환 그게 냉정하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잘 되는 나라에서 뭔가 혁신도 나오고 기술 발전도 되고 하는 거지 저런 시스템에서 뭔가가 이게 큰 기업이 나오거나 큰 혁신이 나온다는 건 임파서블하다.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중국이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이제 빅테크들처럼 그런 게 안 나올 거다. 공산당이 보호하면 보호하면 되지만 거기서 돈 버는 게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과연 될까? 즉 중국의 미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계속 밝을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게 하나고 질문 길지만 하나 드리는 거는 중국 기업들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회계 장부 이거 믿을 수 있냐? 정말? 딱히 뭐 뭐가 껄림직하다고 말하기는 그래도 왠지 좀 이상해. 그런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일 수 있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 답을 주세요? 일단 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검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로는 이제 저희가 중국 주식을 커버하지만 예. 중국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중국은 정권이 바뀌지 않거든요. 네. 정책의 일치성이 굉장히 강하다. 오히려. 예.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뭔가를 밀어붙인다고 하면 태양광. 그러면은 당장 앞에 뭔가 먹구름이 끼더라도 뭔가 여기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기업이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태양광에서 먼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전기차 지금 굉장히 핫하죠.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을 그리고 장점들은 우리가 좀 꼽아서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겠다. 산업별로 그 장단점이 적용되는 정도가 다르다. 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회계의 불투명. 회계의 불투명. 뭐 그거는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지난해만 해도 중국 출장을 지난해는 못 갔죠.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그러니까 중국 출장을 자유롭게 다닐 때는 그때도 한창 2018년 19년에도 중국이 시장 개방한다고 하면서 뭘 했냐면 원래는 중국은 신용평가사가 중국계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S&P한테 유한화 채권도 평가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운이 좋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아직까지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회계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이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마지막에 금융시장 개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국도 이제 보는 눈이 많고 어쨌든 시장을 개방을 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하려면 네. 이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이 평온하게 돼야 될 거잖아요. 이게 싼지 비싼지를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본인의 이제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피어들을 비교를 할 텐데 그런 편의성을 이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온 것 같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당장 1년 안에 될 겁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4차 5개년이 2021년부터 2025년인데 요 5년 안에는 뭔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이다. 네. 알겠어요. 네. 그것도 변곡점이라는 말씀이군요. 강효전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할게요. 좋은 종목들을 알려주셨는데 조금 비겁한 질문인가요? 혹시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ETF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나는. 그렇다면 뭐 그러면 뭐 이런 ETF 쪽 해보시죠라고 권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왜 비겁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 쪽입니까? 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ETF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종목이다 제가 ETF를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네. ETF 종목이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네, 못하지만 네, 예. 사실 그 미국 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도 네, 네, 알고 네, 있고 예. 근데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잘 갈 거라는 건 분명히 아는데 뭐가 제일 잘 갈 거지는 사실은 아리까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몽땅 담겨있는 ETF가 마음 편할 수는 있죠. 그 안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 다 담고 있으니까 뭐 하나는 이기겠지.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제 망하는 회사도 생길 텐데 그러면 알아서 그 ETF가 조절을 조정을 하니까 망해가면 점점 줄이고 점점 줄이고 알겠습니다. 아, 중국 괜찮네요. 자,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 강효주 선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중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2021년에 있을 만한 변수들 그리고 유망한 업종들 종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괜찮죠? 예, 재밌게 보셨습니까?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두 분은 좀 자주 좀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예, 자주 좀 나와 주세요. 저희가 인사드릴 때 자주 나와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흔치 많지는 않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분도 있고요. 영광이네요. 네, 그 말은 저희가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라는 뜻이고요. 자주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다음에도 또 빨리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가 드리는 인사말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